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배트맨 오늘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방송 보시면서 중간중간마다 궁금증들 남겨주실 때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접수를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시작한 이 순간부터 궁금하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이나 어떤 내용이든지 괜찮습니다. 바로 전화하고 문자, 카카오톡과 유튜브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세가 바로 수요일인 오늘에서야 나와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상승 탄력을 더욱더 더해가면서 결국에 1% 넘는 오름세로 장을 마쳐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결국에 720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강보합세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G20 회의 전에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을 거다. 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남북경협주들이 또 오랜만에 움직여주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는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4989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무료로 연락주실 수 있는 메신저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오픈 채팅방 검색 채팅창에 샘플러스 네 글자 검색하시면은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꼭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께서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회 소개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연회부터 함께 보실 텐데요. 6월 22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 비전홀로 가시면은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02-3153-2664번 통해서 미리 방문 예약 전화 접수 주신 다음에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무료로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 좀 도움받아 가실 수 있는 시간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날짜하고 시간이 똑같은데요. 6월 22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을지로로 가신다면 여승재 전문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시면 하반기 수익 내실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같은 전화번호로 02-3153-2664번 통해서 방문 예약 전화 접수 주신 다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재훈 전문위원께서 6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대구에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대구 영남타워 지하 2층 소강당에서 같은 주제로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시청자분들 찾아간다고 하니까요. 서울에 올라오기 힘드신 분들, 대구에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방문 예약 전화 접수 주신 다음에 꼭 한번 참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회가 7월 달에 한 번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월 13일 토요일인데요. 7월 둘째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장수하고 주제가 같습니다.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으로 가시면은 같은 주제로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에 함께 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6월달 너무 바쁘신 분들은 7월 13일 토요일 활용하셔가지고 무료 강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의 소개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또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 점검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늘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익률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1위 종목 박정식 전문위원의 SFE 반도체가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79.59%, 80%에 가까운 수익률 기록 중에 있고요. 하체계 위원의 TK케미칼 여전히 2위를 자리해주고 있습니다. 27.78%로 2위 자리 지켜가고 있습니다. 김현상 위원의 에이테크 솔루션이 3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24.44%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박정식 위원의 코이버가 20.14%, 여승재 위원의 와이솔이 19.51%의 수익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김현성 위원의 윈스 6위 종목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16.7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승재 전문위원의 대덕전자는 16.16%, 김현성 전문위원의 우리로
14.83%로 8위 종목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목이나 지금 12 종목 안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하체기관의 종목도 보시겠습니다. 현대차 9.38%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탑 엔지니어링도 하체기관의 종목입니다. 7%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수익률 덩달아서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배트맨들 함께하고 있는 전문의 어머님들의 포트 수익률까지 다시 한번 공유해드리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리뷰를 다시 한번 또 도와드리는 시간, 매일매일 날마다 리뷰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가격적인 부분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챙겨드실 분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현선 전문의원과 하체기 전문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현성 의원부터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 주 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에이테크 솔루션 먼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5% 넘게 올라줬습니다. 시장도 좋았지만 이 종목이 참 많이 올랐어요. 오늘 11,0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지금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위원님. 네. 계속해서 더 들고 가도 수익을 더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보유하신 분들은 더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오늘 장이 좋았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초가가 이제 강하게 출발을 했지만 미국발 훈풍에 하지만은 음봉으로 이제 밀리면서 장이 마감을 하고 또 기관과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지속적으로 연속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은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죠. 하지만은 이 종목 역시 상당히 그 자율주행과 그 연관된 종목으로서 삼성이 SK와 함께 손잡고 또 6G까지도 앞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다라는 또 호재들이 있었죠. 그거에 따라서 가장 먼저 또 이런 그 통신 기반 시설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 성장시켜 나가야 될 바로 산업이 자율주행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추세를 다시 잡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5월 3일 날 27%까지 급등을 보여주면서 한번 장대 양봉을 뽑아낸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 올리면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수익 조금 더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위에 자리하고 있는 에이테크 솔루션을 수익을 더 보실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잡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김현성 위원의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스인데요. 이 종목은 오늘 장 초반에 강했지만 그래도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신고가를 한번 또 경신을 해줬잖아요. 네, 계속해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일본향 그 관련해서 앞으로 또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고 시장이 흔들리면서 좀 그 신고가 부근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어떤 좀 코스닥 부분에서 차익 실현들이 나오면서 이 종목 역시 오늘 좀 흔들렸지만은 추세는 크게 이탈하지 않고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세 이탈하지 않는 16,8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또 좀 더 두 자릿수 이상 20% 30% 수익을 더 키워나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윈스 역시나 계속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으로 함께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김현서 전문의원의 종목 우리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요 오늘도 올랐고 내일까지 오른다면은 지금 일주일 내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내일장 흐름 어떨까요? 우리로 뭐 제가 추천해드리면서 5G 관련된 종목 중에 아직 덜 오르는 오르지 않았던 1차 대장주 랠리를 보여줬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늦게라도 그쪽 관련 섹터에 포트를 구성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제가 잡아드렸던 종목인데 네. 어제 상당히 16% 이상 급등이 나와주면서 좀 변동성이 커졌었어요. 그리고 어제 거래량이 장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또 이제 신고가를 좀 갱신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나면서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 하지만은 오늘도 여지없이 시장 그 5G 섹터들이 사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지속적인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대장주들이 좀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좀 큰 폭의 낙폭이 좀 보여줬던 하루였었는데 이 종목은 아직 크게 많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양자모 그 이슈까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탄탄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역시 제가 볼 때는 어제 고점 흔들렸던 최고점 3,750원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는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50원. 오늘은 3,330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현성 전문위원의 종목 모두 다 계속해서 보유하고 가는 쪽으로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하체기 전문위원의 종목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TK케미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을 받네요. 네. 그동안 이제 달려왔으니까 또 멀리 가기 위해서 잠깐 좀 쉬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좀 이제 하락이 나왔던 것은 SM그룹의 이제 오호연 회장이 남선 알루미늄을 테마주가 형성된 구간에서 좀 고점 부근에서 매도가 했다라는 차익 실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SM그룹 주들이 조금 좋지 않은 좀 흐름을 좀 보였는데 그 틈을 타서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애국인이 한 20만 원 정도 이상을 좀 매수를 해줬던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 또 기관 쪽에서도 약간이나마 좀 매수를 해줬고 오히려 그 놀란 가슴에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적인 주가의 좀 조정은 좀 나왔지만 그 조정 구간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더 많은 좀 매수세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좋은 힘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K케미칼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이제 간단하게 종목을 좀 가지고 갈 게 아니라 가치주로서 장기적으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2위 자리까지 성큼성큼 올라와서 굳건하게 2위에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TK케미칼은 어제도 저희가 하체기 위원께서 배트맨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리뷰를 도와드렸었는데요. 수급이 참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목표가 저희가 6,000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6,000원 돌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끝까지 배트맨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체기 전문위원의 다음 종목 현대차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역시나 단계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뭐 딱히 리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살짝 밀렸기 때문에. 네,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좋은 발언을 좀 하면서 그래서 미중 간의 협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화웨이 쪽에 좀 매출이 좀 메모리 쪽에서 많이 잡혀 있는데 그런 기대 심리에서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좀 현대차,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좋지가 않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내연 기관차의 그 시대는 끝나간다라는 거. 그러면서 친환경 차로 시장이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수소차 쪽으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가는 흐름이고 그다음에 2025년 정도 되면은 많은 그 수소차들이 보급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 성장주로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고 가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좀 보일 수 있겠다. 과거에 금융위기 이후에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가 다시 한번 재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대차 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체기 위원께서는 대형주 중에 현대차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장기적으로 현대차 보유 의견 드렸고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AS가 상당히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탑 엔지니어링. 잘 갔었는데 오늘 좀 많이 내렸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떤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쉬었는데 좀 이렇게 주가의 좀 흐름 좀 보면은 5월 15일 날 조금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좀 눌림을 좀 주고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장대 양봉이 나와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눌림을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눌림을 주는 그런 구간에서는 여러분께서 좀 매력적으로 좀 바라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면은 문제가 되는데, 실적이 지금 상당히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좋아지고 있는, 2018년 이후에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은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어려웠을 때 동반 하락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동반 하락하고 나서 시장이 회복했을 때 가장 먼저 회복을 하는 종목들이 보면은 성장주에서도 실적이 나와주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기 때문에 오늘 잠깐 이 흔들린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실적이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그 기대를 지지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약세로 장을 마쳤지만 그래도 조금 더 두고 보고 지켜볼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는 의견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강 배트맨 전문 연구들의 포트 수익률과 그리고 리뷰해드리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저희 다음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천주를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포트라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저의 배트맨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는 실시간으로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상담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기다리실 것 같아서 그때그때 순차적으로 미리미리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전화 연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 보시면서 언제든지 궁금하실 때는 바로 수화기를 들어주신 다음에 부담 없이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먼저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전화 상담 연결이 됐고요.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SG 세계물산을 보유하고 계세요. 네, 예. 1330원에 30% 맞으시고요. 네, 예. 이거는 오늘 매수하셨나요, 종목? 아니, 지금 조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좀 손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좀 전망에 대해서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현성 네. 전문위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이 종목 조금 성급하게 진입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혹시 이 종목 그 매수하신 이유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이유는 없고요. 거래량이 좀 많아서 들어갔더니 뭐 아, 그러셨어요? 예. 급등하는 종목들을 평소에 좀 많이 좀 그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좋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사실은 특별한 호재나 공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내수 관련주로 이제 그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거는 이제 패션 의류 쪽인데 이 종목이 원래 조금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죠. 원래 조금 이렇게 정치 테마주나 가끔 이제 테마주 쪽에 조금 많이 얽혀서 좀 재료들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최근에는 거래량이 없었다가 이제 그 최근에 들어서 이제 상한가를 진입을 하면서 대량 거래가 좀 터졌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기술적으로 대응이 필요한데요. 제가 제시해드릴 테니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음봉 자리를 맞았잖아요. 오늘 예. 좀 밀렸는데 오늘 저가가 1210원인데 12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대응하시고 1차적으로 반등을 내일부터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예. 예, 그리고 만약에 1200원을 내일도 이탈하면은 이 종목은 약 한 1050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지지라인을 잡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차, 2차 지지라인을 붕괴하더라도 1050원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1,200원을 이탈하면 절반 비중 축소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1,050원 부근에서 지지 라인 확인하시면서 그 절반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신다면 네. 평균 단가가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나서 급등이 나왔을 때 수익 대응을 분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풍국주정 매수를 하셨네요, 이번에는. 오늘 따라 들어가가지고, 예. 아. 오늘 따라 들어가가, 뭐, 고마저리 빠지네, 예. 그러니까요. 오늘 또 많이 빠졌는데, 예. 마지막에. 예. 매수가가 2만 500원이시고, 비중이 예. 20% 맞으시죠? 예, 예. 네, 그래도 다행히 비중이 많지 않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책의 위원 예.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어머니. 예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급등주 좋아하세요? 언제 급등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예, 예. 누가 그걸 추천하길래 예, 아침에 따라 들어갔었어요. 누가 추천을 하더라도 예. 예 급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들어가시는 예. 게 좋으세요. 왜 그러냐면 리딩하기가 개인 투자자분께서 조금 어려우세요. 어제 그제 맞아, 예. 예, 어제 그제 상한가가 들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이게 예전에 그 15% 상한가가 있을 때는 좀 그나마 그래도 리딩하기 좀 쉬웠는데 지금 30%가 됐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께 상당히 좀 리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등주 매매하실 때는 조금 차분하게 좀 많이 생각하시고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네. 풍국주정이 왜 간지인지 아시죠? 월요일에 예. 상한가 간지는. 수소차 예. 관련해서요. 맞아요. 예. 이 회사가 이제 선도 산업하고 SDG를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수소가스 관련된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G20 에너지 장관회의 있었고, 그 다음에 월요일에 국제 컨퍼런스,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 있었고, 또 이번 주에 국회에서 또 수소 관련해서 또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조금 강세를 좀 보였는데 일단은 이제 풍국주정이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재무 구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네. 제가 현대차 말씀드릴 때도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금 갖고 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 리딩하시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고점에 좀 잡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 네. 이제 떨어진다고 하면 상당히 좀 불안할 수 있으실 거예요. 예, 예. 네, 그래서 팔아까 싶어서 그래가 전안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예. 국회에서의 그 수소 에너지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 이번 예. 주는 한번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제 일단은 홀딩 하시고 예. 여기 보시면 5일선 있죠? 예. 지금 17,900원 정도 되거든요. 17,900원 정도 되는데 18,000원 되겠네. 18,000원인데 이걸 밑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 밑에 월요일 날 상한가 있잖아요. 예. 이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면 조금 더 한번 돌았다가 살짝 돌았다가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이제 보유를 하시고 여기에서 이 월요일 날 상한가에 양봉을 절반을 깼는지 안 깼는지 그걸 한번 봐주세요. 깬다 하면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싶으면은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거는 예. 차트 볼 줄 몰라요. 차트를 볼 줄 모르면 차트를 모릅니다. 차트는 안 보고 합니다. 그러면은 가격을 예. 말씀드릴게요. 예, 17,600원 예, 17,600원 깨면은 17,600원 깨면은 대응하시면 되세요. 그만큼 내려갑니까? 그 이상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한번 이렇게 쭉 흘렀다가 왜냐면은 이번 주에 이제 지나고 나면은 수소차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나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밑으로 빠지면은 뭐 60일선 그다음에 뭐 20일선 이렇게 쭉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밑으로 지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최소한 거기까지 좀 보고 좀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급등주를 하면 안 되세요, 어머니. 올라가는 거는 얼마까지 올라가는 거? 일단은 예상을 좀 해보면은 올라가는 것은 자 여기 한 24,500원에서 26,000원까지 갈 수 있으세요. 안정적으로는. 아, 예, 갖고 가면 그 정도 갖고 간다고 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예. 어머니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가지고 계시되 홀딩 하시되 예. 24,000, 26,000에 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예. 만약 가지고 있다가 16,7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예, 예. 예, 이해되셨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소 엑스포가 오늘 동대문에서 열렸잖아요. 예. 내일 좀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1차적으로 먼저 월요일 날 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좀 움직였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까지 해서 움직이질 않는다 하면은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또 이야기가 좀 잡혀 있거든요, 일정이.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재료가 또 수면 아래로 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또 수소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상담이 들어왔는데 아,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저희가 방송 중에도 다뤄드리고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전문위원과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김현성 혹은 샘플러스 하채기 이렇게 원하시는 전문위원의 이름을 검색해서 입장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간편한 질문들 간단하게 질문 던져보시고 또 해답을 찾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활용을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담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2부에서도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 잠시 뒤에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접수 계속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유튜브 통해서도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지금 배트맨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거 시청 가능하시고 채팅창에 매수가하고 종목명 비중 남겨주시면은 종목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코너로 이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크릿 추천주 시간입니다. 전문위원분들이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저희가 종목을 방송 당일에 공개를 해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코너명에 시크릿이 붙어있는 것처럼 어떤 종목인지는 방송 다음 날 우리 전문위원분들께서 다음 방송 출연일 때 종목이 공개가 되고요. 종목을 좀 유치하실 수 있는 종목들 저희가 좀 단서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도 보여드리고 있고 또 특징들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부담 없이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맞춰보시기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오늘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14989번도 많은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시크릿 추천주는 어떤 종목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희귀 질환 항염증 치료제 라이센스 계약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어떤 업종일까요? 일단은 라이센스를 지금 계약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지금 기대감을 아직 가지고 있는 종목인지 궁금하네요. 일단 오늘 상승이 나왔고 종목명은 참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종목일지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가지고 왔죠. 우리 김현성 위원님 종목인가요? 네. 우리 김현성 위원께서는 시크릿 추천주 시간에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바로 상한가를 직행했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기대감이 더 크실 것 같아요. 오늘 종목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 종목도 약간 급등 패턴을 좀 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시크릿 추천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상당히 적중률이 90% 이상 큰 수익들을 드렸었는데 제가 오랜만에 바이오 섹터에 관련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최근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수급이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인보사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속되면서 굉장히 그 수급난을 겪으면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하나의 장점은 또 급등 이후에 하락을 한 만큼 아주 바닥권에서 지금 잘 지지해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술 이전 기대감이 좀 아직도 재료가 남아있는 그래서 빅파마들과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아직은 재료가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회사 쪽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종목 그 어떤 그 신약 물질 후보 물질들이 그 빅파마, 다케다라든가 노바티스, 뭐 사노피, 뭐 이런 등등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공동 개발이라든가 라이센스 계약 관련된 미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고
그 자회사가 역시 미국의 또 나스닥 상장에 대한 추진도 메릴 린치를 주관사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재료들이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추천주 종목은 김현성 전문위원의 종목이고요. 어떤 종목인지 특징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전문위원분들 톡방에 찾아가시면은 톡방에 계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인지 늘 맞추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빨리 찾아가셔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함께 나도 공유를 해보고 싶다,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김현성 검색하시고 입장해보시거나 샘플러스 하책에 검색하시고 무료 입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살짝 지금 다시 조정을 받아가는 구간인 것 같은데 이제 또 다시 상승세가 나올 법한 그런 지금 모양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하츠기 위원께서는 우리 김현성 위원의 추천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다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김현성 위원께서 일단 뭐 나스닥 상장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난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 미국 쪽에서 중국 산업에 좀 제재를 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재를 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세가 좀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간단하게 유출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또 수급 쪽으로 좀 봤을 때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을 좀 주고 여기에서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좀 패턴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은 득이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추천주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호출해 주시면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 내일장이 열리기 전에 바로 오늘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크릿 추천주 종목은 한 종목이었고요.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준비가 되어 있죠?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생방송으로 저희 배트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궁금증을 지금 저희에게 접수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종목을 궁금해하고 계시는 시청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지금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 관계로 다시 한번 좀 잠시 뒤에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TV를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88님께서 연락을 주셨고요. 남화산업 8,700원에 20% 비중을 담고 계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금 통화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통화 꼭 끊으시고 지금 이 종목 저희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좀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남화산업 8,700원에 20%를 담으셨는데 그럼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거든요. 게다가 오늘 좀 올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김현성 위원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그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크게 높지 않은 자리에서 그동안 조금 두세 달 이 종목이 이제 작년에 상장한 이후로 조금 조정을 좀 받았죠. 작년에 좀 급등이 나와줬었던 종목인데요. 이 회사 소재지가 아마 전라도에 있는 조그만한 약간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에 소재를 하고 있는 그 중소형 건설 어떤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건설보다는, 골프장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장 이후에 한 5개월, 6개월간 이제 한번 상승 이후에 큰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탄탄히 좀 다지고서 지금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7% 정도 수익권이신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홀딩하셔도 수익을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바닥권과 여기 바닥권에서 지금 두 번의 고점을 만들면서 짝꿍댕이 형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차분하게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차적으로 분할 수익 실현을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만 200원 돌파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서 분할로 일단 절반이든 3분의 1이든 수익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돌파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 목표가는 12,150원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고 다시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는 12,150원을 대응하시면서 또 한번 분할 수익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화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혹시라도 통화 중이셔가지고 상담을 보지 못하셨다면은 다시 한번 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우리 김현수 전문위원 톡방에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접수가 될 때마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수소차 관련주로 대우 부품을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대우 부품을 3,550원에 30%. 3,550원이신 건가요, 매수가가? 아, 2,550원이요. 아, 2,550원이요?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전망을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차익 실현 물량 때문에 이제 좀 빠졌었어요. 예. 계속 보유를 하고 가셔도 괜찮은지 하책의 위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대우 부품을 뭐 단기적으로 보고 가신 거예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보고 가신 거예요? 이걸 그제 추격 매수를 했어요. 아 원래 기존에 있었는데 또 추격 매수하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물렸는데. 예. 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건.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매수하실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매수 단기적으로 봤거든요. 장기적으로요? 예. 예. 그러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 좀 상당히 좀 시간을 좀 필요하십니다, 아버님. 예. 일단 결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뭐 대우 부품 같은 경우는 아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차하고도 좀 연관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정장 부품하고도 좀 연관이 됩니다. 그리고 좀 실적을 좀 봤을 때 크게 폭발적으로 좀 증가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연간 단위로 봤을 때 매출액이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좀 되진 않는데 주가가 일단은 한번 작년에 한번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이렇게 10월 달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리바운드가 나온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바로 간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겠죠. 근데 여기에서 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가격대까지 1,350원까지 밀릴 수가 있어요, 아버님. 예. 들리세요, 아버님?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려본 게 장기적으로 예. 가져가시려고 했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는지 예. 그걸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장기로 바로 여기 자리에서 간다고 하면은 정말 좋겠죠. 근데 우리가 주가라는 게 또 잠깐 또 다시 뭐 재료가 좀 소멸이 되면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장기적인 네. 관점에서 지금 가지고 가시려고 마음 드셨으니까 여기 작년에 10월 30일 있죠. 1171원. 네. 그 밑으로 다시 온다가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되세요. 예. 네. 근데 만약 여기에서 이제 바로 간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해서 홀딩 하시면서 가시고 목표가는 한 4,100원까지 잡으셔도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해가셨어요? 예. 예. 네, 좋습니다. 대우 부품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응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그래도 빨간불을 켜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확대 회담을 갖기로 했다라고 밝히자마자 오늘 미 증시의 탄력을 이어받으면서 우리 증시도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역전쟁이 G20 정상회의에서 바로 협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이 기대감으로 지금 국내 증시에 훈풍이 본격적으로 불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좀 이른 감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김현성 위원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내다보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아쉬운 장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왜요? 자, 우선은 그 제가 지난주부터 지난주 저희가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그런 이슈들을 좀 다루면서 저희가 6월장 예상을 한 적이 있었죠. 5월 말에. 그때 제가 6월장 초반에는 반등장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 그 주에는 다시 조정을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측을 해 드렸었는데 시장이 그렇게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6월 28일 다음 주에 있을 G20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 강조를 드렸었는데 어제 상당히 그 조금 그동안의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어제 급선회하는 좀 호재가 나왔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공개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G20대 장시간 동안 만나서 협상을 할 것이다라는 걸 오픈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무 협상 팀들이 다시 재가동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어제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동안의 그런 무역전쟁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을 보여줬었다가 급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줬고 또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바이오 섹터, 나스닥의 바이오 섹터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그거와 맞물려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 시초가는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국내 시장은 그런 영향을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반영을 했죠.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IT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집중 매수하면서 상당히 강한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오히려 화이 제재로 인해서 낙폭이 컸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이끌었던 종목은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다. 오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경우는 반등 파동에 성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상당히 아쉬운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을 기관이 거의 2주 동안 거의 뭐 7-8거래일 이상을 3천억 가까운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죠. 차익 매물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2천억 가까이 지금 차익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을 견인했던 실적 위주의 5 섹터 대장주들 그리고 카메라 모듈 이런 쪽에 아주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이 지수하고 상관없이 상승 랠리를 지속해 왔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그런 차익 매물의 낙폭이 좀 커지면서 흔들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떤 테마 섹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수급이 실적에 집중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려운 국내 경기를 감안했을 때 실적 우량한 종목 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런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하고 상관없이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계속 나왔죠. 그래서 그런 실적의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은 그런 실적주들이 조금 그동안의 차익 매물이 워낙 기관과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많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았던 아쉬운 하루였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김현수 전문위원의 의견을 함께 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G20 정상회담 기대감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트위터 한마디에 또 증시가 이렇게 출렁했잖아요.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김현수 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시나요? 제가 방송 나와서 말했죠.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위터 하지 말라고 정시 보고 라인을 통해서 좀 발표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제가 그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미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승하게 나오길래 좀 시향을 좀 봤는데 그때 그런 말 나왔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G20 회의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그런 부분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유럽도 닥스 같은 것도 상당히 높게 폭등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었던 흐름인데 일단은 그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기대성 발언이 좀 나왔어요. 그 제가 어제 방송에서 화웨이 제재 부분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어느 부분에서는 좋지가 않고 어느 부분에서는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좋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바로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로라 했는데 일단은 오늘 SK하이닉스가 그래서 많이 올랐죠. 예, 메모리 쪽에 어느 정도 안 좋은 있었다가 단기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었던 흐름인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리고 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이제 어제 새벽에 봤을 때 초저녁에 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오늘 또 갑자기 또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중국과의 공정한 거래가 아니면 무역 합의는 또 안 할 것이라는 그러니까는 조금 약간의 또 부정적인 또 이야기를 좀 배포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어떤 확실한 그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G20에서 만나긴 만나겠죠. 만나는데 과연 거기에서 확실하게 모든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저는 좀 의문이라는 거죠. 북미 간의 회담에 있어서도 하노이에서 갑자기 판을 뒤엎는 깨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또 G20을 통해서 그 회담에서도 지금 홍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좀 엮여 있죠. 그래서 인권적인 문제도 지금 미국 쪽에서 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상당히 좀 많이 쌓여 있다. 그래서 확실한 뭐 도장을 찍기는 조금 어렵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넣어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인 상승에서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중기적인 상승세는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외환시장이죠. 환율 쪽에서 조금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이전에 장기적으로 좀 상승했다가 좀 조정이 나왔고 이번에도 장기적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 외환 원달러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국내 시장도 특히 대형주 위주로의 장세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원달러 지수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는데 올라오더라도 크게 올라오느냐 아니면은 그냥 미비하게 올라오다가 마느냐 그게 좀 중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종목을 좀 매수를 하실 때 어떤 그 트렌드죠. 그런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세요. 이게 이번 주에 어떤 그 행사가 있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행사가 있는지 좀 그런 걸 좀 보고 하신다 하면은 단기적인 좀 트레이닝에서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광유갑 엑스포가 열립니다. 25일에서 27일. 그러면서 뭐 마이크로 LED 그다음에 OLED 이런 관련된 그 회사들이 어느 정도 또 이슈를 좀 봐줄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상하이에서 MWC가 또 열리게 됩니다. 26일에서 28일. 그래서 이런 이번 주 어떤 행사 그다음에 그 다음 주 행사 이렇게 보신다 하면은 단기적인 좀 트레이닝 하시는데 좀 어떤 감을 잡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좀 단계적으로 어떤 업종들이나 어떤 좀 섹터들,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봐야 하는지 우리 하채기 위원께서 살짝 이번 달 이벤트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더 자세한 사항들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채기 위원 개인톡방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톡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김현성 혹은 샘플러스 하채기 검색하시고 원하시는 전문위원
단체 톡방에 무료 입장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잠시 뒤에 10분만 쉬었다가 2부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이슈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주제들로 다뤄볼 거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